곰을 닮은 꽃소년 소녀들이 극장에 떴습니다. 20살의 청춘을 담은 영화 글로리데이 특별시사회 현장에 봄처럼 풋풋한 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요. 글로리데이의 꽃청춘들이 극장을 찾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유준열 파이팅을 외치며 응팔의 인연 류혜영과 이동휘가 극장을 찾았습니다. 네, 저는 준면이와 준열이와 지수와 희찬이 초대로 왔고요. 영화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습니다. 최고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좋은 감동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들의 함성과 함께 등장한 남주혁은 남친룩의 정석을 보여주었고요. 네, 저는 지수랑 희찬이 형 초대로 왔고요. 뭐 글로리데이 네, 너무 기대하고 있고 잘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연은 화이트 원피스로 봄 소녀의 매력을 뽐냈는데요. 지수 오빠의 초대를 왔는데요. 글로리데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또 다른 소녀 배우 김유정은 꽃분홍 시사회 패션으로 봄의 상큼함을 전했습니다. 저 수 오빠 초대로 왔고요. 정말 작년부터 얘기를 들어서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엑소 수호의 데뷔작인 만큼 많은 아이돌 스타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2NE1의 산다라박도 만날 수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산다라박입니다. 영화 엄청 기대하고 왔고요. 글로리데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에이핑크의 정은지와 김남주도 극장을 찾아 파이팅을 전했습니다. 전부터 네, 수호 씨한테도 지수 씨한테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바지에 트렌치 코트로 봄 패션을 완성한 소녀시대 서연에 이어 수호 오빠랑 지수 씨 초대로 왔고요. 영화 글로리데이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글로리데이 화이팅!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민호도 수호의 영화 데뷔를 응원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네, 오늘 엑소의 수호 씨 초대로 왔고요. 안 오면은 저를 굉장히 원망한다고 해서 오늘 달려왔고요. 글로리데이 특별시사회에 이들이 빠지면 섭섭하죠. 엑소 멤버들이 총출동해 리더의 영화 데뷔를 축하했습니다. 이제 우리 또 리더 수호 형이 글로리데이라는 영화에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해줬고 그만큼 저희도 응원 되게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영화 어떻게 볼 건가요, 우리 시영 씨? 정말 저희 리더 수호가 이렇게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우리 리더 정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봄을 닮은 꽃소년 소녀 스타들이 응원하는 영화 글로리데이. 많은 사랑 받길 기대할게요.